최근에 상당히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How was civilization created while origin and evolved until now?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화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글인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인문학적으로는 좀 소양이 조금 아무래도 인문학 계통 전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문명. 원래 사람들은 10명 정도죠. 10명 전후의 규모로 집단 생활. 했다는 거죠. 그 집단 생활을 했던데 거주지가 바로 동굴이죠. 동굴에서 살았던 거예요. 꽤 오랫동안 살았던 모양이에요. 한 20만 년 정도를 동굴에서 생활. 네. 오랫동안 했죠. 최소입니다. 최소. 길게는 100만 년. 혹은 200만 년까지도 보고 있죠. 200만 년 최소 그러니까 한 최근이니까 최근 한 5천 년 전부터 200만 년 전까지 약 200만 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약 200만 년 동안 200만 년간 동굴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뭐 종교적인 것 뭐 종교 기독교나 이런 종교적인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뭐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분의 얘기가 상당히 재미가 있어서 한번 인문학적으로 한번 역사가 무엇인지 문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전혀 종교적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년간 동굴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되었냐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좀 최근에 본 글인데 일단 동굴을 하나 정해요. 동굴을 선택합니다. 이 동굴들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면 아직까지 그때 그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동굴의 핸드 프린팅 손바닥 그림을 그리길 좋아했어요. 이 양반들은 상당히 특이하죠. 왜 손바닥 그림을 그리길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의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동굴들에서 이 수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동굴들로부터 이 손바닥 그림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런데 손바닥 그림들 간의 시간이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은 거의 뭐 몇 년간, 몇만 년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 그림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 그림이 옆에 있고 옆에 또 손바닥 그림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손바닥 그림과 아래에 있는 손바닥 그림을 그린 시점의 차이가 2만 년, 3만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 그게. 손바닥 그림이 있고 그 옆에도 손바닥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살았던 연대가 뭐 만 년, 2만 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만 년 전 선조가 그림을 그려뒀던 옆에다 내가 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2만 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예전에는 지금으로 보면 2, 3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만큼 200만 년간 아무 생각 없이 동굴에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200만 년 동안이나 아무 생각 없이 동굴에서 살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굴을 선택해서 살다가 그 동굴 주변에 사냥감 또는 채집이죠. 채집거리가 이제 사라지죠. 없어지죠. 다 뜯어먹으면 다 먹고 나면 다른 동굴로 이동하죠. 그리고 원래 있던 동굴은 비워놓는 거예요. 그 비워진 동굴은 남겨진 동굴이죠. 남겨진 동굴은 수년간 방치되면은 주변에 새로 또 채집거리나 사냥감이 또 생기는 거죠. 감이 또 생성되고 그러면은 또 그 동굴로 또 새로운 가족들이 이주. 이 과정을 무한 반복.
몇 년 동안 반복했느냐니까 약 200만 년간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에 있는 이제 동굴 내에 인골 이 남자 사람의 뼈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인골이 남아 있는 것은 이사를 할 때 노약자 및 병약자를 두고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잔인한 것 같지만은 최근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최근까지도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 말하는 고래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노약자나 병약자를 산에다가 두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화전민들. 사실입니다. 역사예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고. 특히 거기 어딘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거기 둔황이죠. 둔황의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작은 동굴들은 노약자나 병약자를 두는 용도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산력이 노약자나 병약자를 어떻게 뭐 먹이 살릴만한 생산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동하면 결국 그 동굴에 또 인골 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약 200만 년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매우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발견. 어떤 기술이냐니까 투창과 활을 만들어. 투창과 활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큰 동물을 사냥. 할 수가 있었죠. 큰 동물을 사냥한다는 것은 보다 규모, 군집의 규모를 클릭, 이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10명, 20명 정도로 가족 집단 생활을 하다가 군집의 규모가 이제 100명 단위로, 100명, 200명 단위, 100명에서 200명이 되면서 이 얘들이 이제 100명, 200명이 되니까 뭘 사냥하냐니까 얘네들이 맘모스를 사냥. 맘모스 멸종. 그래서 맘모스 멸종이 요 과정이 된 거죠. 그래 맘모스가 멸종을 하고, 그런데 이미 이제 사냥 기술은 가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냥감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했는데 그 새로운 사냥감이 누구냐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다른 인간을 사냥. 그래서 말 그대로 카니발리즘이죠. 카니발리즘은 마찬가지 카니발이 기아에서 나온 자동차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축제, 카니발 거로 사람 고기를 집단 급식하는 뷔페, 사람 고기 뷔페로서 하는 어떤 식인 축제가 카니발입니다. 그게 지금 브라질의 무슨 뭐 삼바 축제나 이런 것들이 다 식인 축제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블로그에서 나온 얘기인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우리 같은 개발자들은 뭐 역사나 문명이나 이런 데 사실 별 관심이 없잖아요. 정치에도 별 관심 없고. 그런데 한 번쯤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지식, DNA,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포 내에서 자신의 RNA를 증식하는가, 이런 메커니즘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과 사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맘모스 사냥을 시작한 거고, 맘모스를 다 잡아먹고, 그 외에도 다른 큰, 여러 가지, 대형 동물들이 멸종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순식간에 멸종하게 됐는데 이 시기가 우리 인간들이 투창과 활을 만들어낸 시점과 일치를 하는 거죠. 일치합니다. 그 대형 동물들이 멸종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냥감을 찾게 되고 그 새로운 사냥감이 바로 다른 인간들이 되는 거죠. 다른 인간들을 잡아먹게 되는, 사람과 사람이 잡아먹게 되는데 요 식인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집단간의 어떤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집단간의 사냥,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을 사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우수한 집단이 살아남기 생존하게 되고 열등한 집단은
열등한 집단은 서면 혹은 뭐 다른 집단의 식사거리가 되는 거죠. 식사 또 소멸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집단의 식사가 되는 거죠. 식사감으로 전락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집단이 우수한 집단, 우수한 집단 집단만 생존하게 된 건데, 그리고 이렇게 생존한 집단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멸종한 집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안데르탄 같은 네안데르탄 같은 이런 여러 다른 어떤 인류들이 식사감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식사감으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수한 집단만 남았는데 호모 사피엔스만 남다 보니까 이제 네안데르탄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내에서 또 다시 또 자기들끼리 사냥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사냥.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뭐 역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도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역사의 발전에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기들끼리 사냥하다 보면 또 다시 우수한 집단이 생겨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아 있는 현생 인류는 매우 우수한 집단들. 현생 인류. 인류는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인류 이게 종속과목 그러니까 인류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종은 아니고 인종은 뭐 황인종, 백인종 이런 것이고 어쨌거나 최고의 인류 종파죠. 종파 이거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냐니까 다른 집단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른 집단을 모조리 학살하고 남는 거죠. 및 학살 및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먹었으니까 잡아먹었으니까 지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수한 집단이 생존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냐니까 사람들을 잡아먹으니까 처음에는 잡아먹었는데 먹고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사냥. 이 상당히 재밌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 제목도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원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사냥하고 있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바다에서 큰 서양 배가 나타나면서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굉장히 리얼리티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도 한번 보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사냥을 했는데 처음에 사냥했으면 처음에 다 먹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는 게 아니라 한두 명, 뭐 두세 명 먹고 나머지 사람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정복 집단 구성원 중에서 먹고 남은 사람들 정복 집단이 먹고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는데, 요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농업 문명의 탄생. 그러니까 먹고 남은 사람들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그전에도 물론 농업을 했어요. 그전에도 농업을 했는데 그 농업이 문명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죠. 문명 수준으로 발전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한 이제 부족입니다. 부족이 다른 부족을 정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잡아먹기 위해 정복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를 노예로 삼는 겁니다. 노예로 삼고 노예로 해서 이 노예가 이제 농사를 짓도록 하니까 이것이 이제 노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예 탄생. 우리 최근까지도 이렇게 돼요. 최근 뭐 로마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경우 좀 이따 다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럼 정복 부족은 전쟁만 하는 거죠. 전쟁의 전업이 되는 거고 피정복 부족은 농업에 전업하는 구조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로마 같은 경우잖아요. 로마는
로마 시민은 전쟁만 하고, 전쟁만 하고. 그리고 노예들은, 노예는 농사만 짓고. 이렇게 분업이 됩니다. 사회적 분업. 이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안 하는 시민들 있을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시민들이 생기죠. 놀고 먹는 시민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죠. 놀고 먹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자. 게임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검투사 같은 것. 이런 게임. 검투사 게임 같은 걸 한 거죠. 원형 경기장.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귀족 계급이 생기는데, 이 귀족 계급의 역할은 뭐냐 하니까, 계급은 전쟁을 기획하고 하고 지휘하는 일련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죠? 이 탄생한 사람들이 바로 귀족이고, 로마로 치면 원로원이라든가 뭐 집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상위계층 지배자들은 다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집단, 모든 문화, 동서양을 방문하고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보면 전쟁을 전공하는 인구가 있고, 얘가 사무라이들이에요. 사무라이 계급이죠. 사무라이는 또 조시와 카시로 나뉘는데, 조시, 카시. 조시는 우리로 말하면 상사가 되죠. 그러니까 고급 사무라이와 카시는 하급 사무라이. 이거 나눠지고. 그리고 농민 계급이죠. 그리고 귀족 계급이 있어요. 귀족 계급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의 왕족이죠. 이렇게 계급이 분화가 되는 거죠. 일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다 이렇게 다 모든 문명 문화가 다 이렇게 돼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귀족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 중세 유럽이죠. 귀족이 있고, 전쟁을 하는 기사가 있고, 그리고 농노가 있죠. 농노. 농민 이꼴 노예란 말이에요. 농민 이꼴 노예. 농민 이꼴 노예가 가장 최근까지 유지가 된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러시아는 아주 최근까지 이 패턴이 유지가 됐죠. 농민이 노예입니다. 원래 농민은 수만 년 전부터 농민은 노예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그 문명의 역사, 우리 시벌라이제이션이 만들어지고 이 발생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루어 진행되어 왔던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는 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 혹은 또는 전개 과정은 도덕은 없다. 도덕이 없어요. 도덕이 없고 그냥 오로지 어떤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오로지 본능이죠. 본능에 의한 어떤 자연 법칙적이죠. 법칙적 전개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읽었던 이 블로그와 이런 글들을 보면서 늘 이제 코딩만 하고 있느라고, 저도 개발자잖아요.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엔지니어로서 언제나 기술 관련 서적을 봐요.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글이 안 읽었는데, 최근에 읽었던 인문학적인 글들 몇 편을 보면서 참 너무 우리 엔지니어들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200만 년 동안 동굴에서 생활하는 거나 다름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키보드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글들도 보고,
끌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명이 지금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 어디로 전개될 것인가,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들도 서로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싶어서 아직 얘기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본 글의 절반만을 얘기했거든요. 나머지 절반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